그리고, 이게, 어, 그냥, 라이트 해도 돼. 그니까, 아, 몰라, 나 힘들어. 아, 바빠서 오빠 얼굴 못 보는 것도 힘들고, 막, 혀막 이랬잖아. 속도 따고 비참한데 어떡해. 뭐, 이렇게 갔으면 내가 오히려, 오, 귀여워, 귀여워 이랬을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애매하게 다리를 걸쳐있잖아. 응. 어. 이거 마치 진심인 척하고 있잖아. 진심이 아닌데, 진심인 척하고 있잖아. 나는 이게 싫은 거야. 자 읽어보겠습니다. 몰라 그냥 다 힘들어. 바빠서 오빠 얼굴 잘못 보는 것도 힘들고, 마음 편하게 데이트 못 하는 것도 힘들고, 오빠가 내 남자친구라는 거 숨겨야 되는 것도 다 힘들고, 다 힘든 걸 어떻게? 섭섭하고 비참한 걸 어떻게? 난 내가 되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아닌가봐. 자, 요거 가볍게도 갈수 있고 깊게도 갈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약간 남자친구 앞에서 막 되게 센치한 척하면서 막, 어, 막 빨리 나를 위로해 막 이런 서브 텍스트를 가지고 쳐도 될 거고 아니면 되게 깊은 마음을 가져도 될 겁니다. 그러니까 어, 이 힘듦의 크기가 어떠냐에 따라서 좀 다를 겁니다. 근데 이게 힘듦의 크기가 아주 클 수도 있고 좀 작을 수도 있겠고. 중간일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중간으로 잡으면 참 우리가 느끼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은 것 같아 그래서 선생님은 조금 이렇게 어 작거나 크게 연기하기를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립니다 우리가 사실 살면서 중간의 경우도 꽤 많긴 많잖아요 근데 이 중간이라는 걸 우리가 인식하진 않잖아 그치 다 주관적으로 나한테는 큰일이거나 나한테 작은일이지 어, 내가 이 말을 하면서도 어 약간 내가 좀 오버하는데 라는 인식이 들기도 하고 아니면 정말 내 마음이 훨씬 더 크다 라고 인식하기도 하지 내 마음이 적당하다 라고 인식하면서 이런 대사를 하진 않으니까 이건 무조건 나한테 작은 일이거나 큰일일 확률이 높은 거야 어, 다 주관적이긴 하죠 근데 이 얘기를 어쨌든 해야 돼 그만 이 얘기를 하는 이유가 뭐냐는 거지 이 얘기가 내 얘기로 되려면 이게 작은 이유인지 큰 이유인지 아니면 뭐 다른 다른 이유가 있는지 이 얘기를 내가 왜 하는가에 대한 분석이 들어가야 됩니다. 뭐 대사 자체는 뭐 어려운 대사는 아니고요. 이 힘든 게 팩트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작을 수도 있고 클 수도 있다라는 얘기고요. 오빠 얼굴을 잘못 본다라는 것도 주관적인 입장에서 나는 이제 매일 봐야 되는데 일주일에 한세 번밖에 못 봐. 뭐 일수도 있는 거고. 어 오빠가 내 남자친구라는 거를 숨겨야 되는 거는 약간 기, 기본 설정 같아요. 그래서 오빠가 내 남자친구라는 걸 숨겨야 되는 이유는 우리가 분석해야 되겠죠. 그쵸. 오빠랑 내가 뭐 합의하에 했는지, 어, 아니면 뭐 내가 비밀로 해달라고. 뭐 내가 막 슈퍼스타야. 그래가지고 비밀로 하자고 해서 그런 건데 사실 내가 그러자고 한 거긴 하지만 그래도 좀 힘들어. 뭐 이런 말일 수도 물론 있는 거고 아니면 오빠가 숨기자고 해가지고 한다라고 하면 또 어떤 원망이 더될 거고. 섭섭하고 비참한 걸 어떻게 섭섭하고 음, 비참하다라고 표현하는데 뭐 이것도 사실 수도 할 수도 있는 거고 어쨌든 상관없습니다. 여러 가지 그림이 그려질 수 있는데 어, 우리가 듣기에 와닿는지 그리고 이 아이가 호감인지 비호감인지 영 어, 요거에 판가름날것 같은 느낌입니다. 자, 그럼 들어볼까요? 자, 코멘트 읽어볼까요? 백원님 힘들다기보다는 좋아 보이네요. 오빠가 옆에 있어서 그냥 애교 부리는 것 같아요. 앞서 나열한 것들 때문에 서운하고 힘들지만 막상 오빠 얼굴 보면 풀리는? 그렇다고 오빠 얼굴 본다고 괜찮아지는 내가 좀 싫기도 하고 그래서 투정 부리는 것 같기도 하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드로제로님 zero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가볍게와 무겁게 사이 중간 정도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개인적으로는 진짜 서운해하는 느낌이 들어서 좋은 연기 같았습니다. 다만 주인공은 느낌이 30대 직장인 느낌인데 말투는 사회 초년생 느낌이라 약간의 괴리감 정도 있는 것 같아요. 하루님 귀엽게 투정 부리는 느낌이요. 왜 힘든지 모르겠지만 엄청 크지는 않은 것 같아요. 계속 투정 부리다가 마지막은 진짜 자아성찰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지님 되게 애매하게 좋은데요. 근데 이거 말고 딱히 뭐 표현할 말이 없습니다. 내숭이어도 되고 저게 진심이어도 되고 크게 상관이 없었습니다. 저는 남자 입장에서 듣기에는 컨셉이 아예 그냥 확더 어리게 더더더더더 가면을 쓰고 했으면 오히려 좋았을 것 같습니다. 놀자님 앞에서는 가볍게 투정 부리려다가 남자친구라는 거 숨겨야 한다는 거 말할 때 갑자기 센치함을 더한다고 느껴졌습니다. 연님 연기가 가진 특징으로 힘들다고 말하지만 힘든 척 연기이고 다른 목적으로 남친 앞에서 꽁냥거리는 투정으로 좋게 보일 수도 있지 않을까요? 일단 이 아이가 그렇게 안 힘들죠. 어. 에, 그렇게 안 힘듭니다. 그냥 뭐 조금 힘듦, 뭐요 정도. 어~ 처럼 보이는데 조금 힘들어도 되고 크게 힘들어도 된다라고 했어요 나는 연기한다라는 느낌 계속 들어가 그러니까 어떤 느낌이냐면 애교 떠는 연기를 잘하려고 한다 어,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남자친구 앞이어야 하는데 관계가 앞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 느낌이 제일 거슬리는 것 같아요 어, 남자친구 앞에서 하는 말 같진 않아 왜냐면 우리 남자친구 앞에서 투정 부리듯이 하더라도 암튼 내가 힘든 것처럼 보여야 되잖아. 그 얘는 속여야 되잖아. 어, 근데 이거는 그냥 전형적인 애교 떠는 귀여운 여자의 연기 같은데 우리가 애교 떠는 귀여운 여자처럼 보여야지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경우는 별로 없지 않겠니? 그 무슨 직업 꽃뱀도 아니고. 회사를 들어온 지 얼마 안된 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들어온 지도 얼마 안된 것들이 뭐 연애하네 막 이런 소리 들기가 좀 그러니까 이제 조용히 어 이제 비밀로 비커를 하고 있는데 퇴근 후에 회사 앞에서 기다렸다가 이제 같이 퇴근하는 친구와 그 남자친구가 이제 걔네들은 당당하게 이렇게 가는 거야. 근데 나는 얘 때문에 야근을 하고 있는데 얘는 남자친구랑 막 대놓고 이렇게 당당하게 기다려 주기도 하고 남자친구가 막 이런 이 모습을 보니까 좀 짜증도 나면서 막 부정적인 감정이 막 속구 쳤대. 그래서 나는 이 대사는 이 말이 이 설정이 연님한테 여러 가지 길을 제시하는 것 같아. 쟤 때문에 내가 야근 중이다라는 말이 없었으면 어 나한테 주는 데미지가 좀 있을 것 같아. 진 진정으로. 어, 근데 쟤 때문에 난 야근 중인데 지는 저질하래? 이러면 우리가 부정적인 감정이 들어가죠. 어, 그래서 짜증난다라는 감정이 훅 들어가죠. 그이 짜증을 남자친구한테 댈 수밖에 없죠. 그니까 러 까칠하게 이렇게 그냥 투, 투정 부리는 것처럼, 그니까 러남 탓처럼, 어, 보여지게 되잖아. 근데 그렇게 갈 거면 아주 명확하게 그렇게 가서, 아, 그냥, 아, 몰라. 아, 그냥 다, 다 힘들어. 오빠 얼굴 잘못 보는 것도 힘들고, 마음 편한 게나 데이트도 못하고 오빠가 내 남자친구 숨겨야 되는 것도 다 힘들고, 아, 근데 힘든 걸 어떡해? 섭섭하고 내가 비참한데 어떡해? 허, 나 내가 되게 강한 사람인 줄 알아? 아닌가 봐? 뭐 이런 식으로 비아냥이 섞였으면, 네, 어, 뭐 얘가 뭔가에 지금 기분이 나쁜 것을 남자친구한테 탓한다 이런 느낌이 날것 같은데, 음, 어, 그것도 가능한 그림 중에 하나일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분석표에 보이, 보인 거는, 어 서운하고 섭섭한 마음이 막 이렇게 올라오면서 약간 울컥이라는 말도 써 있거든. 어. 그래서 이 말이 진심이고 기운이 빠지고 속상해서 분위기가 가라앉는 분위기를 연출하고 싶었다라고 한다면 이건 속이 진짜 상해야 되는 문제인데 얘는 별로 안 상했죠. 어. 얘가 지금 상한 마음과 표현된 이 마음의 크기, 어. 마음과 표현 구현된 그 크기를 비교했을 때 마음이 훨씬 커 보이지는 않습니다. 동등하거나 아니면 표현이 더커 보여요. 근데 이런 게 진심이려면 무조건 마음이 더 커야 되잖아. 그렇지 무조건 마음이 더 커야 되지 마음을 말로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너희들이 그렇게 많지 않잖아 정확하게 구현해낼 수 있는 능력이 그래서 이게 어, 연님이 원하는 그림으로 나왔으면 이 아이가 마음이 좀더 아팠어야 돼좀더 어, 아팠어야 됐고 이렇게 생각해도 좋을 것 같아 남자친구를 정말로 사랑해서 좀 사랑해도 될것 같아 그러면 그 사람한테 그렇게 좀 어, 왜냐면 서로 알잖아 음, 어 서로 이제 상호 간에 서로 좋으라고 비밀 커플을 하는 거고 이 남자친구의 잘못은 사실 아니고 뭐~ 이럴 때 그냥 아~ 짜증나고 답답하지만 뭐~ 어떻게 할수 있는 문제는 아니고 그래서, 뭐, 섭섭하고 좀 비참한 기분이 들어. 뭐, 이런 식으로 약간 성인 간의, 성인과 성인 간의 대화처럼 어 느껴졌으면 좀 수준 높은 대화처럼 느껴졌을 거고. 아니면 그냥 유머 코드로 가는 거죠. 아, 몰라. 다 힘들어. 힘들고. 그니까 러얘 원하는 게 그러면 좀 있겠죠. 빨리 남자친구라는 거 발, 나, 내가 여자친구라는 거 밝혀. 뭐, 이런 식으로. 아니면 뭐, 진짜 짜증을 그냥 탓한다. 아, 몰라. 아, 근데 힘든 걸 내가 어떡하냐고. 짜증이 나는데 어떡해. 남자친구니까 그냥 듣고 있어 뭐 이런 식으로 가도 되는 거죠. 근데 어 이건 이거는 이거대로, 이거는 저거대로 이렇게 들려야 되는데 지금 이 상태는 나는 애, 애매하다고 봐요. 그리고 뭐 애매하게 이런 식으로 흐르는 것에 우리가 그냥 결과물만 보고 분석은 보지 않고 결과물만 보고 이렇게 편을 들어주고 싶은 부분도 나는 음, 그냥 애교 떠는 연기하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까 남자친구 앞이 아닌 것 같아. 음. 그냥, 그냥 관계 앞인 것 같아. 관계 앞. 음. 그니까 러 아까 우리 선영기 책에서 외면적 연기, 내면적 연기를 했는데 되게 외면적인 느낌이 많이 들어요. 한번 생각해 볼래요? 진짜 내 남자친구 앞에서. 어. 이게가 무슨 10대 때 연애 초 시작하고 막 이런 단계가 아니라, 그럼 나이도 좀 있고, 한 20대 후반 정도 됐고, 50을 사귀고 막 이런 거 말고. 어. 그런 아주 가벼운 그런 사이 말고 조금 이렇게 사이를 좀 정확하게 잡으면 좋지 않을까? 아니면 이런 거일 수도 있어. 이걸 막 지금 막 새내기 시작하는 막 이런 상황으로 잡으니까 이 그림 자체가 라이트해지는 거지. 왜냐면 이들의 사랑이 그렇게 깊을 리가 없잖아. 그 짧은 시간에. 그리고 이 아이들이 만약에 중학생, 고등학생이다라고 생각한다면 또 깊을 리가 없잖아. 그 나이에. 그치? 그렇게 분석을 또 얕게 하면 결과물이 또 얕게 나오는 거지. 글쎄, 이 분석이 지금 내가 좀이 아이를 호감형으로 바라보기가 좀 어려워. 어, 들린 기 때문에 내가 이런저런 훈수를 두는 것 같기도 해요. 지금 지님께서 저게 진정한 연애시 어, 여자의 여자 언어라고 생각했는데, 어, 저게 내 나이대 의 남녀가 나누던 딥한 수준 높은 대화였다? 어, 저 PTSD 왔을 것 같아요. 가식 좋아? 현실 싫어? 더 가증스럽게 얘기해줘. 야특히 좋아. 물론 이게 있잖아요. 남자와 여자의 차이일 수도 사실은 있어요. 왜냐면 여자가 보기에 좋은 여자와 남자가 보기에 좋은 어, 여자가 다르잖아. 근데 선생님은 여자니까. 그러니까 너희들도 성우 선생님한테 배울 때 여자한테 배우느냐 남자한테 배우느냐 되게, 되게 차이 많이 나거든. 그래서 나는 여자애들한테는 항상 여자 선생님한테 가라고 그래. 남자애들은 상관없을 수도 있고 남자애들도 난 여자 스셈한테 가라 그래 왜냐면 여자들이 훨씬 내가 볼땐 수준이 높아 머리가 어, 뭐 좋아 막 섬세하고 예민하, 예민하거든 어 근데 여자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는 남자들이 보기에 좋은 여자랑 좀 다르죠 어 그래서 나는 어 얘가 내가 보기에 좋은 애였으면 좋겠는 거야. 그리고 이게, 어, 그냥 라이트 해도 돼. 그니까 아 몰라. 다 힘들어. 아 바빠서 오빠 얼굴 못 보는 것도 힘들고, 막, 혀막 이랬잖아. 아, 마음 편하고 대이도못한 것도 힘들고, 오빠가 내남자친구 숨겨둔 것도 좀 힘들고, 막, 이런 식으로 내가 아예 그냥 애교를 따고 아, 다 힘든데 어떡해. 속도 없고 비참한데 어떡해. 뭐, 이렇게 갔으면 내가 오히려, 오, 귀여워, 귀여워. 이랬을 것 같아. 어. 근데 이게 애매하게 다리를 걸쳐 있잖아. 응. 이거 마치 진심인 척하고 있잖아. 진심이 아닌데 진심인 척하고 있잖아. 나는 이게 싫은 거야. 응. 그냥 라이트 해도 돼. 응. 얘가 약간 성숙한 척하고 있으면 성숙하, 해야지. 아니면 그냥 라이트 할 거면 제발 라이트 하라는 거야. 아, 난 내고 대게 강한 사람인 줄 아는 거뭐왜 우리 남자친구 앞에서 그래 애교를 떨잖아. 나도 모르게 혀가 짧아지는 거 있잖아. 어, 그런 거 있잖아. 막 어, 괜찮아. 그거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지. 우리는 상황에 따라 사람이 다르니까요. 어, 그러니까 그런 가식이었으면 나도 좋다고 했을 거야. 나 아무튼 좀 연기하는 해야 연기하지 않은 연기였으면 좋겠다. <laughs> 그런 생각이 듭니다. 수고하셨습니다.